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왔는데 여름 쿨톤 라이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쿨톤 컬러들을 사용해서 홀리데이에도 어울리는 보랏빛 반짝거리는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보랏빛 베이스를 사용해서 피부톤을 한 톤 밝혀줄게요. 이 제품은 부드러운 발림성에 살짝 커버력이 있어서 톤업 크림처럼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해도 좋은 제품이에요. 손으로 대충 슥슥 펴준 다음 물먹인 스펀지로 두드려서 마무리했어요. 파운데이션은 부드럽게 펴발리며 촉촉한 제형의 제품을 선택했어요. 얼굴 전체에 콕콕 찍어 얹은 다음 물먹인 스펀지로 펴발라줍니다. 이 제품은 커버력이 좀 높고 약간 진주알 같은 광채가 나서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을 묻혀 한 번 더 두드려 덧발라줍니다. 아주 밝은 톤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다크서클과 입가 그리고 잡티를 커버해줄게요.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 얹은 뒤 스펀지로 두드려서 블렌딩합니다. 핑크톤의 파우더 팩트를 사용해 얼굴 톤을 밝히면서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퍼프가 특이하게 아래쪽에 들어있어요. 먼저 퍼프에 파우더를 묻혀서 섀도우를 올릴 눈가는 조금 더 뽀송하게 연출을 하고 큰 파우더 브러쉬에 묻혀 얼굴 전체의 유분기를 살짝 잡아줍니다. 너무 글로시하면 살짝 시선이 분산되어 보일 것 같아서 적당히 세미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했어요. 쿨톤 컬러의 쉐딩을 사용해서 음영을 넣을게요. 이 제품은 살짝 붉은빛이 감도는 회색빛 쉐딩 컬러로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믹스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어두운 피부톤이나 밝은 피부톤 모두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대신 발색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양 조절을 살짝 신경 써야 돼요. 살짝 밝은 쿨톤 컬러의 브로우를 사용해 눈썹을 그릴게요. 눈꼬리부터 시작해서 둥근 모양으로 그렸어요. 이 제품은 제가 써본 것들 중에 가장 시원한 느낌의 브로우 컬러라서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요. 확신의 쿨톤, 오직 쿨톤만을 위한 컬러 구성에 휴대하기 딱 좋은 미니 사이즈 팔레트예요. 베이스 우펄부터 차르르한 바세린광, 음영 펄, 매트 제형, 포인트 육각 글리터까지 팔레트 하나로 데일리와 포인트 메이크업을 모두 완성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보랏빛 베이스 컬러를 사용해 눈두덩 전체에 색감을 넣어줍니다. 생각보다 발색이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조금 연하게 바르고 싶다면 휴지나 손등에 덜어내서 올리는 게 더 좋아요. 펄이 들어간 라벤더빛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넣을 건데요. 눈꼬리부터 시작해서 속눈썹 라인에 따라 아이라인을 그리듯 음영을 넣고 위로 살살 펴서 블렌딩 해줍니다. 이 컬러도 발색이 잘 되긴 하는데 아까 라벤더 컬러만큼 쨍하지는 않아서 조금 더 양 조절이 쉬워요. 또 펄감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살짝 포인트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밝은 화이트 톤의 쉬머 펄을 사용해서 애교살에 포인트를 넣어줄 건데요. 채우듯이 쓱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화려한 육각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두덩에 포인트를 얹을 건데요. 이 컬러는 꽤 쫀득쫀득한 제형이기 때문에 브러쉬를 사용하기보다는 손가락 또는 팁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쫀득한 글리터를 올릴 때에는 톡톡 두드려서 얹는다고 생각하면서 올리면 조금 더 쉬워요. 아까 사용했던 쉐딩 컬러의 가장 진한 부분을 사용해서 애교살 그림자를 살짝 만들어줄게요. 아이라인은 브라운 컬러의 붓펜 라이너를 사용했어요. 이 제품은 되게 쉽게 쓱 그려줘서 깔끔하게 꼬리를 빼기가 정말 좋아요. 뷰러로 속눈썹을 올린 다음 마스카라도 살짝 애쉬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너무 또렷한 블랙 컬러보다는 부드러워 보이는 애쉬 톤의 블랙 컬러가 눈매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컬러의 메이크업들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제품은 깔끔하게 한 올 바르면서 끝을 톡톡 발라서 사용하면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연장하기에도 좋아요. 라벤더빛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하는데요. 러블리한 느낌을 주기 위해 볼 가운데 부분에 동그랗게 블러셔를 얹어줬어요. 이 컬러는 굉장히 뽀얀 느낌으로 홍조를 잡기에도 꽤 좋아요.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 완성할게요. 립도 사실 조금 더 보랏빛이 도는 색감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 제품이 최선인 것 같아서 그냥 이걸 발랐어요. 먼저 입술 전체에 틴트를 대충 발라준 다음 브러쉬를 사용해서 가장자리를 펴줍니다. 이 제품은 끈적이지 않는 촉촉한 광택이 예쁘고 착색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라벤더빛 컬러를 사용해서 진짜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